같은 타입이 사실 잘생긴 얼굴이고 저는 그냥 좀 매력이 좀 있는 스타일. 아니 저도 실물이 좀 더 나아요. 아, 아 그걸 이해해요. 아 이런 게 근데 사실 그렇게 느낄만한 게 사실 프로 지명 동기 중에 보면 김사율, 권호준, 송승준 여기에 비하면 확실히 동안은 동안이에요. 그렇죠. 네. 사율이가 거의 넘버원이고요. 아, 사율이는 가끔씩 그냥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32인데 정말 아저씨가 사율이 이거 보고 있어요. 아, 사율아 어떡하냐 뭐 얼굴이야 뭐 정해진 건데 미안하다. 얼굴은 정해진 거야. 아 근데 그 얼굴 제가 봤을 때 한 70까지 가요. 지금 얼굴 70까지 원래 그래요? 저는 지금 금 늙어가고 있거든요. 난 얘기 안 했어요. 아 근데 아 진짜 김사율 그 선수는 얼마 전에 봤잖아요. 근데 거의 비슷해요. 그죠? 비슷해요. 네, 사율이가 부럽죠 이제는. 이젠 거의 좀 비슷하게 느껴지네. 그때는 사실 좀 많이 불쌍해 보였거든요. 사율이 와 쟤는 아 쟤한테 내가 욕을 한다고. 지금은 사실 이제 부러워지겠죠. 이제 역전될 거니까. 걔는 70까지 그냥 가니까. 지금은 비슷한 느낌이에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요. 이제는 점점 저는 떨어질 거고 사율이는 그 상태에 있을 거거든요. 근데 당시 롯데의 멤버가 동안으로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멤버. 그렇죠. 강형식도 살벌한데. 아, 영식이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때 쎘어요. 한창 어린데 쎘지. 네, 승준이도, 그러니까 투수가 쎘네. 그러니까, 롯데 그때 투수진이. 아, 이 얼굴은 진짜, 진짜 어려 보이는 얼굴이잖아요. 이 얼굴은. 그렇게, 그래서 저렇게 막 쓰셨나? 20대 초반. 아, 나이 모르고. 그 외모 부심이 있다라는 첩보가 저희한테 입수가 됐는데 과거 사이판 캠프에서 김성배 선수가 송승준 선수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. 김성배 선수는 얼굴이 동안이고 잘생겨서 이성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송승준은 너는 남자 그 동성에게나 인기가 많은 타입이다 이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? 약간 외모 부심이 있으셨네요. 아니 그때 그러니까 제가 또 화면보다 좀 실물이 난 스타일이었거든요. 아니 진짜 저 실물로 보면 좀 아,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아니 저도 실물이 좀 더 나아요. 아, 그걸 이해해요. 아 이런 거 형 별명 할매였잖아. 아, 센터에서도 진짜 장난 아니세요? 아 진짜? 네, 애들한테 다 물어봐요. 막 뭐라고요? 외모 순위 막 얘기하는 거. 아니, 애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? 대표님 당연히 대표님 잘생겼다. 그럼 뿌듯해하시고? 네. 아니, 솔직하게 말하는 애들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. 외모 부심 사실이네요. 아 예 뭐 저는 잘생겼다는 사실 아니고요. 뭐 수창이 같은 타입이 사실 잘생긴 얼굴이고 저는 그냥 좀 매력이 좀 있는 스타일. 노래도 잘 불러요? 매력둥이었거든요, 매력둥이. 아, 진짜요? 네. 노래 잘해요? 노래 잘 불러요. 노래는 좀 했었죠. 잘 놀고 가라오케에서 막 천장에 붙여다녀. 왜 아니, 가라오케는 진짜 그 롯데 가기 전에 사실 희관이가 그때는 사실 지금의 희관이가 아니잖아요. 자주 놀러 다닐 때거든요, 희관이가. 근데 걔가 그 몸에 또 춤을 굉장히 잘 춰. 아, 예, 봤죠. 야! 희관아 비 나와? 바로 그냥 나왔거든요? 내가 그러고서 롯데 갔다가 오니까 옛날에 유희관이 사실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거 오랜만에 이제 술자리에 만나가지고 야 희관아 한번 나가야지 이랬더니 아 옛날에 유희관 아니야? 형 옛날에 뭐 형이 나오라 손가락 하나에 나가는 유희관 아니야? 아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닮은꼴도 많다 그래요? 닮은꼴? 원준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. 진짜 닮았는데. 네. 그리고 조정훈 선수, 박준서, 송은범 선수, KBC 얘기도 있었다면서요. 일단은 닮았다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막 뭐 그래 원준이는 사실 진짜 원준인 줄 알고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온 실제로 있었어요. 제가 두산에 있었을 때. 정말로 저한테 장원준 선수 사인해 주세요. 근데 그럴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아닌데. Nope. 네. 나는 장원준 아닌데 이랬더니 그 꼬마였거든요. 그래서 누구세요? 이러길래 나는 김성배인데 하면은 사실 저한테 사인을 받을 줄 알았죠.
가더라고요.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섭섭한 일이잖아요. 그렇죠. 왔으면 그래도 받아야지. 받으면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전 강남이 사인 많이 해줬어요. 뭐야? 유강남 완전 있다. 게임 끝나고 나오잖아요. 와 유강남이다 이러면서. 뭐야 나 얼굴 정면을 보는데 와 유강남 완전 있네요. 진짜 닮았다. 그럼 그냥 아 어 그래 이러고 해주고 그냥. 폭이 조금 더 넓긴 한데. 유강남이 기분 나빠할까? 제가 기분 나빠. 아, 그렇지. 당연히. 아, 강남이는 좀 적극이. 아니 외모로 치면 유강남보다 훨씬 위라고 생각하시는. 아 당연하죠. 강남. 아니 그러면 사인해줄 때 유강남 선수 사인을 해주셨어요? 그죠. 그냥 유강남 적어버려. 한글로 유강남. 근데 LBS에서 이러고 놀아요. 나도 거기 끼고 싶다. 아니 넌 너무 월등해서 안 돼. 아니 그러지 마. 대처 안 하고 LBS로.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 급격한 부진 원인에 대해서. 그때 제가 이제 하락세를 보일 때 사건이 하나 있었죠. 롯데. 그 어떤 사건이었죠? CCTV. 아. 그 사건이 있었죠. 제가 또 고참 촉에 속해 있었고 와이프는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. 왜 이렇게 앞장을 서느냐. CCTV 사건이 저는 이제 1분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모여서 회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뭐 밤에 막 12시 뭐 검은 봉다리 갖고 호텔에 들어오잖아요. 그럼 뭐 사갖고 이제 그냥 들어오잖아. 그러면 그 다음날 미팅에서 그 검은 봉다리 뭐였냐 안에 그러니까. 뭐가 들었냐 막 이랬다고. 당시에 김성규 선수도 좀 많이 앞장 쓰여서 얘기하셨나 봐요. 예, 네, 제가 좀 많이 얘기했죠. 사장님 계실 때도. 아, 원래 좀 의협심이 있는 편인데. 아니요, 어쩌다 보니까 전 나가 있고 저는 막 빠졌어요. 의협심이 아니라 으쌰으쌰는 같이 했는데 분명히 다 여기 서 있는데 우리 다 뒤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. 그 케이스예요. 같이 서 있었는데 뒤로 이렇게 빠져서 저 혼자 나와 있더라고. 사유리도 있었고 성준이도 있어서 같이 으쌰으쌰는 했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은 사장님이나 단장님은 말을 좀 아끼더라고요. 내 느낌이. 내가 봤을 때 승준이 형, 사흘이 형 이거 보고 전화한다 진짜. 형 전화한다 난 몰라. 아 근데 정말 이거는 인정할 거예요. 제가 그때 좀 약간 흔히 말하는 나댔죠 좀. 예, 그러다 아니 보니까. 이미지로는 송승준 선수가 가장 약간 막 이럴 거. 저도 많이 묻었어요. 나 몰라 나 진짜. 아니 이거 나가도 되죠? 사고 되죠? 아니 그러면 제가 사회 볼 테니까 심창희 셀리언니랑 저랑 그 세 분 이렇게 딱 모아서 술 먹는 거 라이브 방송 한번 하죠. 아 예. 한번 해야겠네. 아, 한번 술 먹는 라이브 한번 하죠. 다시 돌아간 두산은 어떠셨어요? 사실 그 두산에 갈 때도 제가 너무 가고 싶었었어요. 왜요? 두산으로 다시. 그냥 끝을 거기서 맺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았어요. 저 사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트레이드 좀 해주실 수 없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길래 사실 제가 느끼기엔 팀에서 사실 나를 그렇게 중요 보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시면 사실 그냥 다른 팀 가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도와달라는 식의 얘기를 제가 먼저 드렸었죠. 쉽지 않더라고요. 처음에는 뭐 한 달도 넘었고 두 달째 되고 막 이러니까 저도 초조해지고 아 그냥 어떻게 될라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행히 또 두산에서도 불러주셔가지고 FA 신청 안 한 이유도 그냥 두산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거예요. 사실 그렇죠. 신청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하고도 면담을 했죠. 김태형 감독님하고도 내년에는 너를 주려고 생각하고 하시길래 그러면 다른 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서 고치를 못 만들러 갔죠. 일본 고치를 가서 캐치볼을 해보는데 일부러 주사를 안 맞았어요. 항상 전주경 가게 되면 주사를 맞고 갔거든요. 맞았더니 이거는 뭐 야구할 판이야. 거기서 깨끗이 사실 적었어요. 아 그만두자. 그래서 은퇴를 딱. 김태형 감독님이 저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딱 얘기해주잖아요. 솔직하게. 그렇지. 내년에. 근데 그렇지 않은 감독님들이 되게 많아요.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선수한테 차라리 말을 해주면
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. 아 그래 내가 또 나이가 있고 뭐 근데 안 써서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얘기해주면 다들 풀으니까 이해는 한다 그렇죠. 이 말씀이시죠? 그러니까 나이가 그래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납득을 시키고 하는 거랑 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그 위치에 계신다고 막 하면 또 사실 팀이 무너지더라고요. 그 고참들의 이 영향에 따라서 또 후배들도 막 흔들리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김태형 감독님처럼 그냥 고참급 선수들한테는 뭐 얘기해서 이해시키고 사실 제 앞전에 재훈이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재훈이랑 그날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했죠. 아 이제 승희 형만 남았네. 어? 육수 형님. 어. 어? 육수 형만 남았네. 와 육수. 자 이렇게 김성규 선수 독한 프로필 함께 해봤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